세번 할 때 이게 좀 그 마찰을 줘서 그런가? 네. 죄송합니다. 이거 이게 자연스러워. 이게 소화가 되네. 이제 소화까지. 아 이거 진짜. 이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. 왜냐면 이게 나도 이게 원래 소화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? 네. 방귀 뀌는 소화... 분들도 있어요. 아 진짜로요? 네. 자 이제 선생님 보통 이런 운동을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 합니까? 원래 이게 몇 시간이 기준인가요? 거의 요가원에 가면 한 시간 하죠. 한 시간 정도? 네, 한 시간. 몇 분 남았죠 우리는?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진짜 쉬는 거 해드릴게요. 아 진짜요? 진짜 쉬는 거 해드릴게요. 보여주십시오 선생님. 자 여기에서 다리 넓이, 골반 넓이 손으로 해먹을 골반 넓이로 잡고 이 툭 튀어나온 뼈 있어요. 장골뼈. 아 요거? 이 장골뼈 아래쪽에다 해먹을 걸어줘야 돼요. 그러려면 뒤꿈치를 들고 아래로 쭉 눌러주는 거예요. 나오고 손 바닥을 짚고 다리를 쑥 들어오는 거예요. 손을 뒤로 짚고 다리를 이렇게 띄기도 해볼 거예요. 자 이렇게 와서 땡기고 쭉 생각보다 더 아래쪽으로 깊게 눌러주고 아,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다리 들어 올려볼게요. 아! 올려볼게요. 아! 올려볼게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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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안 좋은가 보다. 이게 허리 통증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. 이 앞쪽에 있는 아! 굴곡근들이 지금 아! 여기서 병을 고치고 갔어. 아니 병이 아니라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거. 아니. 예? 아니 이거는 방송을 따라서 진짜 여기 찢어질 것 같아요. 아, 정말로 지금 피난다니까요. 이게 처음에는 피멍 들고 막 그래요. 처음엔 좀 멍이 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, 처음에 피멍 드는데 지금 왜 안 드냐고요. 알겠어 지금 괜찮을 거예요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이게 처음에 진짜 통증이 많이 아플 수 있어. 그럴 때는 그냥 셀프로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뒤꿈치 더 들고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그렇죠. 자 이제 손바닥 먼저 짚고 그리고 이제 자 긴장을 좀 풀고 긴장을 풀고 난 괜찮아 앞으로 쭉 걸어 나올 거야. 최대한 우와! 우와 잠깐만 피가 그냥 싹 들어가는 느낌 알죠? 그래 이게 진짜 순환이 정말 잘 되는 거야. 우와 이게 뭐야 이게? 자 이제 손을 뒤로 보내서 해먹을 잡아볼까요?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고유수용 감각을 자꾸 쓰는 연습. 그렇죠.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리를 뗄 거예요. 하나 둘 셋 떼세요. 오! 상체 더 들어 주먹 더 위로 짚고 주먹 더 위로.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재밌다. 앞에 왔을 때 딱 멈춰요. 앞에 왔을 때 다리를 아래로 뚝 들어. 아니 외람된 질문인데요. 지금 오른쪽 골반이 어디로 갔어요?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거. 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네. 이게 이제 너무 아팠는데 두 번 할 때까지. 근데 세 번 할 때 이게 좀 그 마찰을 줘서 그런가? 네. 죄송합니다. 이거 이게 자연스러워. 이게 소화가 되네. 이제 소화까지. 아 이거 진짜. 이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이게 나도 이게 원래 소화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? 네. 방귀 뀌는 소화... 분들도 있어요. 아 진짜로요? 네. 아 그래요? 방귀 뀌는 사람도 있어요? 요거를 가면 이거 뿡뿡뿡 이런 소리 잘 나. 선생님도 배울 때 옛날에 많이 했겠네요? 네. 저 네. 나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은데? 야 소화 기능에다가 네. 그다음에 혈액 혈액순환에다가 마사지 돼지. 마사지에다가 허리 신전돼지 안 할 이유가 없다. 와 진짜 좋네 이거. 라이프 업 하비 라이프.